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회연구단체 우순실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화도 스페인 마을 미르 레스토랑에서 펼쳐지는 한가위 음악회 오늘 2주째인데요.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부터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을 할까요? 네. 지금 우리 아티스트 분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박수를 크게 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야 네, 열심히 준비한 그런 곡들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려드릴 텐데 요 정도 박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실까요? 좋습니다. 네, 이런 환호성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많이 알리고자 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국악 퓨전 밴드 시아를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아와 더불어 우리 트롯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김지연 씨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릴게요. 저는 한국을 노래하는 가수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연주해 주실 퓨전 국악밴드 시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첫 곡으로 아리랑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까지 들으셨는데요. 이어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트로트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식사하시면서 좋으시면 박수도 쳐주시고 저희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같이 할 무대는요, 님의 등불 들려드릴게요. 힘찬 박수로 같이 즐겨주세요. 예쁘지 않아요? 예쁘죠? 오늘 한가위를 맞아.
맞이해서 앙드레 김에서 또 이렇게 직접 옷을 또 협찬을 해주셨는데 많이들 보시고 또 예쁘다 잘한다 취미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요 검은 고야라는 노래인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흥겨신 분들 박수로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힘찬 박수로 검은 고야 시작해 볼게요.
추석 연휴가 이제 다 끝나가잖아요. 바로 여기 스페인 마을에서 남은 연휴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가수 김지연 그리고 퓨전 국악밴드 시아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아와 김지연 씨의 무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첫 무대부터 너무 이렇게 화려한 이 한가위에 딱 어울리는 그런 무대 아니었나 싶은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시아와 김지연 씨에게 큰 박수. 네, 이어서 우리 국악가요로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우리 후배 가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도 이어서 오늘 이제 이분은 안능 제주꾼이에요. 예, 지금 기타를 메고 있는데. 예, 누군지 아세요? 네? 주병선 씨 맞습니다. 주병선 씨. 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제는 인사하고 막 하니까 함성 소리도 막 크게 들리고 박수도 크게 쳐주시는데 어제부터 좀 들리고 그 사실 이제 우리 오순실 누님이 어제 이렇게 멘트를 하실 때 처음에 여기 노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박수와 함성에 따라서 뼛속에 있는 귀까지 뽑아서 부른다고 얘기를 먼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나서는 막 박수랑 뭐 함성 뭐 기립박수까지 나오는데 오늘 그 멘트를 안 하셔가지고 대충 그 노래하는 가수는 아 내가 오늘 10분을 해야 되는가 보다 아니면 20분 30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러면 그 시간 맞춰서 노래 곡목 선택해서 부르거든요. 근데 대충 노래를 불러도 반응이 시원찮다 그럼 대충 그냥 그 시간 때우고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 무대에 있으면 여러분들 표정이 다 보이거든요. 아 나를 보고 미소를 짓고 기대를 하면서 보고 계시는가 아니면 저놈이 노래를 어떻게 하는가 좀 빨리 끝나고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성과 박수가 필요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준비 다 됐나요? 이제 가도 돼요? 예. 자, 여러분들 아셨죠? 네, 여기 있는 가수가 얼만큼 열심히 여러분들의 그 감성을 풍부하게 네, 여러분들 가슴을 흔들만한 그런 노래를 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성과 박수! 네, 반갑습니다. 일단 볼륨 좀 더 올려보세요. 그런 공연인데 사실 칠갑산은 어차피 35년 동안 제가 그 히트곡이 그 곡이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알려진 곡들이 들꽃이라는 노래가 우리 이제 장민호 후배라든가 정동원 군 그리고 뭐 미스트로 김우영 양들이 다 불러가지고 들꽃이라는 노래가 많이 좀 알려지고 또 아버지의 강이라는 노래는 또 우리 좀 후배 가수 강경 후배 가수가 또 오디션 프로에 가서 또 대상을 받고 그래서 후배들 덕을 좀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기타를 왜 가져왔냐면은 보통 때 그냥 노래만 반주에 맞춰서 노래만 하면 되는데 한가위 분위기 나는 그런 국악가요를 좀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우선으로 35년 동안 잘 먹고 살게 해준 곡 칠갑산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 슬픈 노래 그 김정호 선배님 노래들을 몇 곡 하고 국악가요 하고 또 판소리 또 조금 했거든요. 한강의 분위기 맞는 그런 곡을 선곡을 해서. 근데 오늘은 어제하고 똑같은 노래를 안 하고 좀 바꿔서 또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노래 칠갑산 노래 도중에 우리 일하는 그 알바 학생이 그 양식적으로 스파게티 국물을 흘려가지고 내가 아 저것도 뭐라고 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왜 그게 눈에 띄는 거야. 아니 그 국물이 얼마짜리인데 국물을 그렇게 흘리나. 맛있게 드시고 알았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안 혼나지.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곡은 우리 보통 국악계의 국악가요를 최초로 많이 불렀던 분이 마당놀이를 하셨던 김성령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어제는 뭐 달림이라는 곡, 또 검정고무신 뭐 이런 노래를 들렸는데 오늘은 제가 아주 슬픈 한내일 저 승천이라는 뮤지컬에서 김성령 선생님이 불렀던 한내 이별이라는 곡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슬픈 노래인데 사실 이 노래를 한다고 하니까 순실이 누나가 그거 너무 슬프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들어보면 술맛이 막 나. 술맛 나고 앞이 됐든 뒤가 됐든 옆이 됐든 사랑하는 사람을 꼭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볼 때는 나의 애정을 좀 표현을 해서 손을 꼭 잡아주십사. 또 여성분들, 또 남성분들 따로따로 이렇게 오셨을 때도 그래도 꼭 잡아주고 애절한 그런 표정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형님, 그 누님하고 그렇게 사진만 찍지 말고 손을 꼭 잡아줘야 돼. 아셨죠?
이것은 이제 무대에서 할 노래가 아니고 가만히 불러보니까 소주 한잔 먹으면서 그냥 다 어울려가지고 케이팝 이렇게 불러야지 딱 시선들이 집중이 되는데 집중이 안 되네. 재밌는 노래 한번 할까요? 이 노래 하면은 아마 제가 박수 치고 막 재밌게 부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후배 가수들이 한 세 명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우리 진시몬이라는 바로 직선 후배가 있지만 요즘에는 장민호 후배하고 영탁 후배를 제일 좋아해서 그 후배들이 심심하면 새벽에도 카톡하고 막 하고 그러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같이 음악도 하고 영탁이 힘들었을 때 같이 소주도 하고 막걸리도 하고 했던 그 분위기를 살리면서 미스터트롯에서 이 곡 갖고 상 받았는데 우리 영탁 노래를 한 곡 좀 하겠습니다. 이게 스타일이 강진 선배님 하는 스타일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노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같이 합시다.
핸드 마이크? 혼자 노니까 안 되겠다. 같이 놀게. 이것도 안 돼. 같이, 저, 이럴 때는 같이 불러야 되거든요. 노래를 다 같이 아는 노래를 좀 한번 할게요. 마이크 대주면은 노래 좀 조금씩 조금씩 해주세요. 아셨죠? 노래가 아는 노래 나올 거야. 우리 조용필 선배님이 막 그 불러먹고 히트났던 그 잊혀진 사랑 막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가지 말라고 그거 다 따라서 할 수 있잖아요. 자, 드럼 소리가 먼저 나오거든요. 쿵짝 쿵짝이 나와요. 박수를 치실 때 정면으로 이렇게 쳐야 돼. 정면으로 이렇게 쳐야지 15초에 종기 5분 효과가 나니까. 그러니까 겨울 되면은 이제 종기 가기도 싫잖아요. 운동하기도 싫고 그러면 이부자리 긁지 말고 누워서 이렇게 차차차차 15초 치면 종기 5분 하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게 이게 스트레스 예방에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자, 박수! 자, 갑니다. 하지 말라고
시작. 네. 바랍니다. 자, 이분은 굉장히 이분 또한 굉장히 다재다능하셔요. 저는 82년도 대학가요제에 출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뷔한 지가 얼마가 됐죠? 지금 제 나이 나온다. 예, 숫자는 그냥 잊어주세요. 네. 자, 근데 이분 또한 그때 당시에 또 저보다 조금 더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멋진 노래 들려주실 텐데, 이분은 글쎄 금연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본인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계실 것 같긴 한데 한번 오시면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보다 선배님 아니세요? 아니, 그러세요. 저는 제가 오늘 출연한 사람 중 가장 막내인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이제 세월이 정말 빠른가 봐요. 그렇죠? 제가 벌써 제일 막 형이 됐습니다. 얼굴 생긴 거는 제일 막내 같은데 나이만 먹었나 봐요. 자, 우선 첫 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아들 노래 가운데서 젊은 미소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만질게요. 나를 몰라 보셔도 저만이 나를
그거는 몇 개 더 안 되면 나오면 더 기쁘지. 아까 우리 뭐 우순수 씨가 말씀하셨죠. 82년도에 데뷔를 하셨다고 그러죠. 저는 순실 씨보다는 조금 2년 정도 더 빨리 데뷔했습니다. 1980년 네, 저희 데뷔했습니다. 권아들은 저 데뷔 동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합예술인 자칭 홍서범 씨가 저 가수 동기입니다. 불로리아로 그때 당시에 금상을 수상했고요. 저희 권아들은 금상, 은상, 동상은 CC에서 안 타고 저희는 최고상인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수 치시는 분들 다 복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세월 참 빨라요. 제가 데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80년이면 지금 몇 년 됐죠? 한 4년 됐나요? 네, 데뷔한 지가 벌써 44년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김정부 선생님이 TV에 우리 어릴 때 나오셔서 내가 도망간 푸른 물에 푸른 지가 45년 됐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이제. 네, 근데 아직 젊었잖아요, 그죠? 예. 우리 7089 세대들 젊게 삽시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자, 그래서 다음 곡은 역시 저희 건아들 노래입니다. 저희 건아들이 몇 년 전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노래 정말 아주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만큼 좋은 노래인데 노래 제목은 사랑한다면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꼭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꼭 따라서 화이팅을 좀 외쳐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면 여러분들이 주먹을 딱 잡고 사랑한단다 이렇게 좀 외쳐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네. 대답이 좀 작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자, 연습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좋은 음식 드시면서 힘이 없어요, 이렇게. 누나. 자, 다시 한 번.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한단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노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한다면 가겠습니다. 박수!
복 받으십시오. 앵콜을 외치신 분들 복 받으십시오. 로또 당첨되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예, 노래 좋죠? 네. 이게 그냥 이 제목을 외우면 기억이 잘 안 나요. 뭘로 외우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사랑한다면입니다. 면발이 아주 중요해요. 예. 둘이 먹다 둘이 다 죽어도 모른다는 그 전설 속의 라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좀 외워주십시오. 예, 유튜브에서 사랑한다면 딱 예, 찾아보시고 좀 배워도 보시고 노래방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배워서 멀리 멀리 좀 퍼뜨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이게 또 추석 명절 연휴에 정말 멋지죠. 이곳 경치가, 풍경이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으뜸 최고입니다. 이 경치가 한번 보십시오. 밖에 예, 거기다 이 인물 좋은 제가 이게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더 최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역시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저는 밴드를 하다 보니까 우리 건아들 멤버들이 뒤에서 연주를 해줘야 내가 좀 기운이 나는데 저 혼자 있으니까 정말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의 박수, 일당백의 박수를 받으니까 뭐 우리 멤버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건아들 노래가 만들어서 저희들이 1985년도에 발표한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잊지는 않겠어요. 띄워드리겠습니다.
선택 중이다가 아이 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주병선 씨가 야 나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더울 텐데 그랬더니 형 그러면 윗돌이 벗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벗으면 내가 너무 비약해가지고 제가 너무 올라가지고 벗을까요? 벗어야죠? 네. 동생, 네, 갖고 있어봐. 네. 밑에 거 보세요. 뭐, 밑에 거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합 선물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근아들 노래도 나머지 뭐 여러분들 아시는 금연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계절이 가기 전에 그리고 미운 사람, 작은 소녀 등등의 노래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담배를 아직까지 못 끊었기 때문에 금연은 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7080 그 주옥 같은 노래를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타이시면 타이버시를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노래니까 한번 같이 합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7080 굿!
가수 한 분이 예 놀러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갖고 문에 잠깐 모실까 하는데 여러분들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올라오세요. 꽃미남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저쪽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와 여러분들 이번 굉장히 지금 뭐 하시나 궁금하셨을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신가요? 제가 오늘 너무 집이 심심해서 많은 여동생하고 통화하다가 사실은 이규석 선배하고 가끔 볼을 쳐요. 누나하고도 치지만 맞아요. 그래서 이규석 선배하고 같이 볼을 치려고 번개하려고 전화했더니 1박 2일 여기 와있다 그래서 포기하고 여동생이랑 같이 선배님 보러 왔는데 또 순실이 누나 계시고 또 종목이 형 계시고 또 그 외 다수 출연진분 계셔서 맞습니다. 뭐 재밌게 놀다 가려고 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노래해야죠. 불렀습니다. 이렇게 노래 청하는 게 되게 실례인데 괜찮아요? 아니요 뭐 누나도 또 선배님들도 다 제가 하는 데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네. 또 보니까 누나가 여기 좀 관계자분하고 MC 맡은 사람은 대부분 관계자분하고 깊이 친밀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시키면 해야지 해서 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 제 노래 할 때만큼은 목을 좀 많이 풀어야 돼서 네. 한 1시간 이상 풀어야 되거든요. 저런 걸 정말 놀러 왔기 때문에 우리 오신 분들은 놀러 온 기분으로 다른 가수 노래 사랑할 거야 듣고 싶어 하실 텐데 그러니까 두 곡 해보고 괜찮으면 네. 뭐 목이 괜찮으면 한번 해보고요. 네, 딱 두 곡 준비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게스트도 아니고 놀러 온 손님이에요. 제가 제 돈 내고 결제하고 먹으려고 했는데 선배님이 사줬고 여러분들이 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노래 일단 저의 쌍대 라이벌이었습니다. 제가 데뷔했을 때 이 친구 때문에 굉장히 고마웠어요. 2등만 한 10몇 주 했던 것 같아요. 변진섭 노래 중에 홀로 된다는 것이란 노래.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냥 원래 원키로 하는데 뭐 이거는 다 조정이 되니까 반키 내리고 할게요. 편하게.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이거 밟으면 에펙트가 빠지는 건가요? 들어가는 건가요? 세. 아, 이제 된 건가요? 아직도 하지만 홀로 된다.
만나게 되면 너무 좋아해요. 노래 한 곡 해주세요.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그럴 때 전 역으로 다시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좋아하는 배우 계세요? 그럼 예를 들면 정우성 좋아한다 그러면 그럼 저 정우성이라고 생각하고 정우성 씨 보고 연기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제 노래 할 때만큼은 정말 좀 열심히 하거든요. 목 많이 풀고. 근데 오늘 순실이 누나 때문에 누나가 귀가 되게 좋으시거든요. 노래도 워낙 잘하시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제 노래니까 원키대로 가야죠. 꼭 하려고. 삑사리가 날까봐 그러는 거 아무튼 예 감사하고요. 네. 또 여기 제목은 모르지만 이게 또 라이브 클럽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그 앞으로까지 사랑한 거예요. 문화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너를 처음 만난 날 소리 없이 밤새는 눈 내리고 끝도 없이 찾아든 기다림 사랑의 시작이었어 길목에 서서 눈 No.
요새 뭐 그 예전에 미사리 아시죠? 미사리 뭐 음악 라이브 들으려면 거기를 가곤 하셨는데 지금 그쪽이 다 네 그냥 좀 흔적이 별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스페인 마을 회장님께서 우리 미르 라이브 레스토랑에서 라이브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수들도 이런 무대를 만들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르 라이브 레스토랑 많이 홍보해 주시고 와주시면 우리 가수들도 그렇고 많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제 말 이제 그만하고 이규섭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전 아이돌 가수 지금은 원로 가수 네, 가수 이규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대 올라가기 전에 정말 이렇게 떨려요.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이렇게 노래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깜짝 게스트로 그 우리 조정현 씨가 노래를 해주셨는데 와 진짜 감동인데요. 예전에도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었지만 더 성숙하게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조정현 씨한테 다시 한번 박수.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차 호선호를 많이 기억하시는데요. 제 노래 중에 너에게 나는 이란 노래가 있었어요. 네, 네. 우리 조정현 씨, 우선실 씨랑 함께 그 젊은 엔진에서 함께 제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자, 첫 곡으로 너에게 나는 출발합니다.
꿈꿈이었다. 추석이었는데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즐거우세요? 네. 그러면 이 노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추석 명절 하면 어렸을 때 뭐 뛰놀던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뭐 전자오락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팽이치고 연 날리고 또 여자분들은 공기놀이 하시고 그렇게 놀았는데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이란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하면 어떨까 싶은데 함께 해주실래요? 네. 제가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아까 주병선 우리 동생이랑 같이 술을 많이 먹어서 여러분 목소리 잘 안 나와서 여러분이 더 크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함께 어린 시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너스의 연 갑니다.
Thank you.
지날 때마다 여기서 우리 곽종옥 형님을 좀 불러야 되겠어요. 왜냐면 이번에 부를 노래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팝음악이에요. 팝음악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곡이 어떤 곡 있으세요? 네, 호텔 캘리포니아는 정말 국민 팝송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래니까 우리 정목이 형이 원래 드럼을 정말 또 잘 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곽종옥 형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같이 해주실 거죠? 좋습니다. 우리의 팝막 네. 호텔 캘리포니아 아직 저 형님께서 드럼을 치시면 워낙 드럼 소리가 크니까 반주 소리가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지금 스피커를 돌리신 거고 자 한번 여러분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형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드럼도 잘 쳐요. 네. 정말 멋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을 또 전해드리고 예, 갈 시간인데 제 노래 중에 유일한 댄스 음악이 한 곡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제가 발라드 가수가 아니었으면 저 이 노래 타이틀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발라드 가수여서 이 노래 타이틀을 못했는데 제목이 Still Loving You라는 곡인데 굉장히 요즘 그 아이돌 친구들의 그 댄스 음악은 좀 버터 이렇게 좀 냄새가 많이 나죠. 근데 아주 한국적인 토속적인 댄스 음악입니다. 네. 아주 뽕 댄스라고 하죠. 네. 자, 그러면 제 노래 중에 Still Loving You라는 곡을 여러분과 전해드리면서 네, 스콜피언스의 Still Loving You하고 제목이 똑같아요. 네. 자, Still Loving You 들려드리고요. 저는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벌써 이제 한곡 끝내라고요? 네, 사회를 보느라고 제 귀가 다 뺏겨가고 노래를 할 수가 있을까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맞춤을 해주시니까 그래도 열심히 노래를 하게 됩니다. 네, 역시 가수는 가수인가 봐요 제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제 노래, 지금의 저를 있게 한 노래죠. 감사한 노래. 부르의 명곡 잃어버리는 산.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네. 이제 제 시간이 이제 한가위 음악회 마지막 순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한가위 음악회니까 대단원의 음악을 내리는 의미에서 그 이때쯤이면 늘 여러분들이 라디오에서 듣곤 하셨던 노래죠. 나훈아 선배님의 노래 고향역을 한번 해볼까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해볼까요? 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지금 2시간은 훌쩍 넘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되게 안 가셔도 돼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시겠죠? 네, 음악이 주는 힘이 그렇게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연휴인가요? 네, 여러분들 그 연휴 마지막까지 정말 충전 많이 하시고 릴렉스 하시고요. 그 여러분들 삶이 늘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페인 마을 마을 레스토랑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즐거운 라이브, 행복한 라이브 많이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앵콜곡 요청하셨으니까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댄스할 수 있는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저 군데군데 보면은 이게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어나셔갖고 네, 뭐 마음껏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네, 댄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보니까 나 너무 추고 싶은데 저 뒤에서 뭐라 그럴까봐 막 그러시더라고요. 전혀 눈치 보지 마시고 네, 그냥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네, 책임은 우리 회장님이 다 지실 겁니다. 자,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모두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실까요? 제가 그냥 댄스 하자고 하면은 보통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예, 일어나세요. 뭐 일어나다가 왜 다시 앉으세요? 예, 관절이 안 좋으세요? 네. 자, 그러면 열정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한가위 음악회 마지막 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가수분들 모두 무대에 모셔 볼까요? 네. 네, 그러면 오늘 한가위 음악회 2시간 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우리 가수분들, 네, 올라오세요. 이분들께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테이먼 마를 레스토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겼습니다. 네. 그러면 좀 아쉬우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떼창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대답이 심쳤네. 예. 자, 그래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주병선 씨, 또 김지현 씨, 이계석 씨, 박종목 씨. 네, 한마디 해주실래요? 행복하세요. 눈이 안 보였어요. 눈이 안 보여.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메들리 한 곡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셨죠? 네. 얼만큼 행복하셨는지 박수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잠깐만요. 이번에는 틀리지 말아야 될 텐데 큰일 났다. 네? 드럼 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드럼 치지 마세요. 아, 왜 그러세요? 그래,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네. 마지막 곡으로? 네, 마지막 곡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와요. 네, 마지막.